심판의 총성과 함께 23회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륜 예선 마지막 경주 광명 스피드홈 특선급 파이널 레이스 1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리드 스타트로 앞서가는 4번의 김계현 선수입니다. 필승 라인업 뒤쪽으로 2번의 이수원, 이어서 1번의 황순철, 5번 김원진, 6번 박지영, 7번 엄정일, 3번 정종진 선수.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륜 금주 강력한 우승 후보 3번 정종진 선수 적색 유니폼을 입고 오늘 승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 4번의 김계현 선수와는 같은 기수 동기가 되겠습니다. 3번 정종진 선수를 필두로 해서 수도권 선수가 3명, 그 외 4명이 영남권 선수인데요. 수적으로 1명이 영남권이 많습니다만은 질적으로 지금 3, 6, 7, 3번 정종진, 6번의 박지영, 7번의 엄정일 선수가 막강 파워를 구축하고 있고 1번의 황순철 선수가 지금 득점 2위권에서 6번의 박지영 선수와 접전,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 엄정일 선수가 득점 4위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3번 정종진 선수와 함께 지금 3번, 6번, 7번의 3연대권 싹쓸이가 과연 이루어질지, 1번의 황순철 선수가 그 3연대 싹쓸이를 막아설 수 있을지, 1번의 황순철 선수는 지금 3번의 정종진 뒤쪽에서 막판 역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특선급 14경주 제23회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륜 예선 마지막 트랙 오픈 트랙 이제 타종선이 눈앞입니다. 타종선 통과! 7번 엄정일 수도권 바깥쪽, 6번 박지영 수도권, 역시 3번 정종진 수도권 3인방이 앞선을 형성하면서 6번, 3번, 7번 바깥쪽으로 1번 황순철 경남 1번 황순철 김해 B팀의 도전이 3번 정종진을 따라 붙고 있습니다. 3번의 정종진 선수가 후미 선수를 견제하면서 끝까지 막판 스퍼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의 박지영 선수, 6번의 박지영, 자 승부 타이밍 그대로 쏘아붙이는 3번의 정종진 선수입니다. 앞서 들어온 3번의 정종진 선수 무난히 예선 통과, 내일 준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내일 토요일 준결승전이 상당히 볼만한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토요 경주에도 많은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